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가지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 종목 좀 관심이 있다. 이 종목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3772번 문자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다섯 가지 가지고 오신 종목 매주 월요일에는 이 전문가분들 중에 가장 스마트한 두 분을 제가 선별해서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 5가지 볼까요? LG 이노텍, 연우, 뉴트리, 코롱인더, GS건설을 다 가지고 오셨고요. 자, 이번엔 하창원 본부장의 5가지 종목입니다. 서울옥션, 하츠, 태경케미컬, 탈레칩스, 다산네트워크스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빠르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 10시 구간에 가장 또 종목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다. 어떤 종목 시장 좀 상황 보고 나서 아, 어떤 종목 좀 봐야 되나, 어떤 종목 사야 되나 고민하고 계실 텐데 아,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릴레이를 잘 들으시면서 종목들 선별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성훈 과장의 첫 번째 종목부터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LG 이노텍. LG 이노텍이요? 네, 우선 주가가 지금 2월 그 말부터 주가 약간 좀 내림세를 보여주었는데 네. 우선 그 1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 3,468억이 좀 나왔는데요. 하지만 우선 2분기 때 영업이익은 뭐 1,278억 정도가 지금 최근에 어떤 추정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이렇게 그 원래 1분기보다 좀 많이 실적 감소하는 좀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전통적으로 지금 2분기 때가 비수기는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부분이 그 주가에 좀 이미 선 반영이 되었지만 예상보다도 이 광학솔루션 부분 쪽에서 실적 하회보다도 이 트리플 카메라에 대한 공급하는 어떤 출하량 속도가 좀 좋아지는 부분에 있어서 이 2분기 때 1,270억 이상의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주가 이미 좀 선 반영이 좀 돼가고 있는 시점에서 짧게 어떤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2분기보다는 역시 본격적인 신제품 출시되는 3분기부터의 그 시작을 봤을 때 3분기 실적은 다시 예전만큼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1분기 때 1,270억 이상의 그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작년 2분기 대비해서는 197% 이상의 증가하는 속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실적을 발표 전후로 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LG 이노텍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은 LG 이노텍이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자, 그럼 바로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픽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서울옥션입니다. 서울옥션이요? 네, 최근에 이제 미술품 시장이 굉장히 좀 호황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은 좀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상반기에 좀 이런 경매에 관련된 이슈들이 한 열몇 건 정도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과 이제 앞으로 좀 대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경매 건수가 40에서 50 건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매가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좀 수익성이 좋아지는 흐름들로 갈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미술품 시장이 호황이다 보니까 미술품에 대한 가격 자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마진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홍콩 쪽에서 경매가 또 진행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최대 매출액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경매 건수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견조하게 상승을 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들 자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크게 한번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전라인 지금 근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좀 대세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창원 본부장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서울 옥션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첫 번째 종목을 소개해 주시는 사이에 중국 시장이 좀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과 홍콩 시장 개장 상황 좀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면요. 자, 일단은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0.27% 하락하면서 3,515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역시 중국 상해 지수도 이번 주 스타트는 좋지 않은 상황이고, 홍콩 항셍지수가 출발이 조금 더 좋지 않네요.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8,501선에서 시작한 홍콩 항셍지수. 자,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출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우리 시장도 지금 0.7% 빠지고 있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2%나 넘게 좀 빠지면서 일본 니케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상황, 오늘 출발하는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대만의 가권도 역시 0.6%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의 두 번째 종목을 소개해드려야 될 텐데, 자, 이러면서 두 번째 종목이 연우잖아요. 네. 이센조 님이 유튜브 댓글에 예전에 고등학교 때 여친 이름이 연우였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연우 그러면 반가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반가울까요? 우선 지금 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업체라고 그 얘기를 카테고리로 분류하지만 실제적으로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거의 세계 10대 브랜드 쪽에서의 대부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6.18 쇼핑 축제 지난주부터 지금 열린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연우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 6.18 쇼핑 축제 맞춰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근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크게 좀 반영이 되진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연우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3월 달부터의 국내 화장품 시장 쪽에서의 온라인 뭐 구매가 완만한 증가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에 매크로 지표를 본다고 하더라도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를 전후로 해서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연우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도 역시 해외 쪽에서의 그 매출 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1분기 때 미국 쪽에서의 수출 부분이 역대 최대액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이 화장품 쪽에서의 어떤 작년 코로나에 의한 기저효과도 그냥 반영이 되고 뭐 경기 흐름, 글로벌 경기 흐름에 그대로 좀 실제로 좀 반영이 되는 추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내 면세 쪽에서의 플러스 전환됐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해외 쪽, 국내 쪽에 대한 실적 성장감이 기대가 되니까 우선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연우까지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아까 유튜브 댓글에 이 고등학교 때 여친 이름이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센조님이 고등학교 때 처음 사귄 여자가 연우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또 셀리님이 고등학교 때 여친 이름도 기억하세요? 몇 년 전 남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야기하시면서 연우에 대해서 재밌게 또 유튜브에서 대화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종목도 이어갈까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하츠입니다. 하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뭐 주방 레인지 후드 뭐 빌트인 기기를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건설업황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입주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좀 발생이 되게 됐을 때 빌트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건설업황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대선 쪽에서 정책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서울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입주 물량이 또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일부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도 최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됩니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입주 물량들 그리고 빌트인 될 것들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이런 전망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좀 경쟁이 좀 심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경쟁사가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이 좀 높아지게 됐는데 시장 점유율이 40%에서 60%까지 좀 확장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은 이제 시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 점유율이 20%나 늘어난 건 굉장히 좀 기대가 돼볼 만하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이런 건설 업황이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좋은 흐름이고 이런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하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좀 많이 빠지네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지금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단 좀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양상인데 아까 뭐 중국 홍콩 쪽의 상황도 봐드렸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가 3% 넘게 3.03% 지금 빠지고 있네요.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뉴트리 한번 말씀을 드려 하겠고요. 네, 좋습니다. 뭐 뉴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겐 업체라고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어떤 이제 그 뭐 바이오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땐 피부 쪽 어떤 피부 의료 쪽에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작년에 그 영업이익 235억인데 벌써 이제 1분기 때 106억을 지금 달성했던 어떤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좀 좋은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신규 제품이죠. 바서 바이옴, 그러니까 유산균 쪽에서의 그 매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때 30억이었는데 벌써 올해 1분기 때 110억까지도 늘어난 어떤 뉴트리의 이 새로운 어떤 그 매출의 그런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콜라겐 쪽 뭐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어떤 콜라겐 쪽에서의 특히 이제 여성 부분들이 이 콜라겐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이쪽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뉴트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뉴트리가 실적도 좋고 회사도 좋지만 가장 시장에서 좀 약간 리스크라고 했던 부분이 이 판매 수수료 어떤 이 증가나 어떤 수수료나 비용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온라인 매출 성장세가 이 부분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은 뭐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 시장의 증가에 또에 맞춰서 뉴트리도 관심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 맞춰서 마지막에 후다다닥 설명을 해주셔서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과장의 세 번째 뉴트리까지 봤고요. 그다음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뭐죠? 네, 태경 케미컬입니다. 태경 케미컬이요. 요즘 핫합니다. 네, 최근에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고 지금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드라이아이스 시장은 이제 막 좀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성수기에 좀 도래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아이스 점유율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새벽 방송이나 뭐 아이스크림 이런 배송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작년부터도 계속적으로 드라이아이스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성수기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얼마나 또 크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적인 굉장히 좀 랠리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최근에 뭐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뭐 조선사에 대한 부분도 액체 탄산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들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드라이아이스 하나만 보시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국내 탄산 쪽 조선 쪽에 대한 그런 탄산가스 쪽 시장도 점유율 1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들도 지금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뭐 이에 따른 수혜들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5일선에서 좀 지지가 나오게 됐을 때는 또 추가적인 상승여력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태경케미칼까지 하창원 본부장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요즘 태경케미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스피드 종목 10에서도 전문가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가져오세요. 태경케미칼이 뭐 시청자분들이 벌써 세고 계십니다. 태경케미칼 네 번째 나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3772번 문자 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반영을 해서 아니면 마지막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요? 최근에 주가 좋습니다. 네. 네,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때 뭐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 930억 이상을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2분기도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계속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뭐 산업자재, 뭐 화학 부분에서의 비중이 많이 큰 업체라서 약간의 좀 화학 쪽에서의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화학 쪽보다도 이 섬유, 그러니까 패션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패션 업체로도 많이 좀 분류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코오롱 스포츠라는 어떤 브랜드가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 성장세가 매년 어떤 두 자릿수를 6년 만에 지금 10% 이상 판매를 작년에 좀 그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코오롱인더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 패션 쪽에서의 실적 성장과 함께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코오롱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제 스포츠 우리 업체 마찬가지지만 이 골프웨어 쪽에서의 투자 부분이 결실을 많이 맺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실적이 바로 좀 잡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온라인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의류 업체들의 판매 비중을 그대로 좀 사업 구조를 갖고 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습니다. 이제 그 코오롱인더의 아라미드죠. 이 아라미드에 대한 설비 확장에 분명히 좀 실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의 네 번째 종목 코오롱인더입니다. 최근에 코오롱 계열사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코오롱인더. 지난주에는 코오롱 플라스틱이 급등하더니요. 이제 코오롱인더도 최근에 주가름 잘 흘러가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네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요. 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편리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뭐 품귀 현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서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제 뭐 파운드리 쪽이나 이쪽에 좀 문제가 있어서 생산 쪽에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뭐 자동차 AVN이나 이제 디지털 클러스틱 관련된 부분들을 주요 품목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는데 러시아 지역에 해외 수출을 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유럽 시장에 또 첫 공급이라는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 시장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뚫고 나간다라는 거를 바탕으로 이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좀 이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들이 좀 있어서 해외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흐름들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 부분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1분기 때도 이제부터 계속적으로 실적이 회복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객사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과기부와 또 과제를 또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텔레칩스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로 텔레칩스 나오니까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다시 봐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GS건설. GS건설이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그 1분기 때 생각보다 이제 건설 업체들의 어떤 분양 공급이나 어떤 1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좀 낮게 나와서 건설 업체들이 좀 약간의 좀 3월 4월 전후로 주가 좀 떨어지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역시 뭐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녹록치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2분기보다는 하반기 때의 이 신규 분양
공급이나 어떤 해외 쪽에서의 실적, 뭐 유가 상승세와 함께 본다고 하면은 건설업체가 뭐 GS 건설도 마찬가지지만 주가 떨어졌을 때 한번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1분기 때 이 GS 건설 같은 경우는 분양 공급 5,497세대로 좀 그쳤는데 지금 2분기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16,000세대까지도 지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아시다시피 GS 건설 같은 경우는 자이죠. 우리나라 아파트 브랜드 뭐에 대한 부분에서 확고한 지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쪽보다도 이 국내 쪽에서의 주택에 대한 부분이 마진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 건설업체들보다도 해외 쪽, 그 국내 쪽에서의 주택에 대한 비중이 큰 이 GS건설이 건설업체들 중에서도 그나마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네. 뭐 해외 수주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가 5조 1000억인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 2조 4000억을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2배 이상을 그 목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달성 가능성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GS건설까지 이사훈 과장의 픽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10번째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네, 네,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사실 뭐 5G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들이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광투자 관련된 부분들 좀 복용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관련된 섹터 자체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인프라 투자들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종목군을 뭐 전부 다 좀 실적들이 반토막이 났었고요.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주가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터져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좀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이런 좀 더 원활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5G랑 이제 6G 쪽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수혜를 계속적으로 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단은 미국 지역에 대한 수주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부터 이제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발생이 되면서 좀 그런 재무적인 부분은 부담이 됐는데 그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자회사에 대한 그런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외가 됐던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VW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뭐 물량이 나오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일단 요 갭 부분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이런 상승 탄력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산 네트워크까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앞으로의 추세나 흐름 한번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좋은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